아니, 만약에 개발될 수 있는 내가 이마를 낙찰 받았어요. 예. 뭘로 개발해야 돈이 되나요? 아, 그게 이제 경매에서 네.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출고 전략입니다. 네. 예. 실제로 경매 입찰을 하기 전에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출고 전략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임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임야를 낙찰을 받으면 이 임야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네. 그 출구 전략이 없을 때는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발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전원주택지 개발. 그쵸. 예, 네. 전원주택지 개발로 해서 산은 뭐 전체를 다 개발하기는 힘들고요.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 산은 반 정도만 개발을 해도 네. 실제로 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산책로나 이런 것들로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을 해서 뭐 어떤 그쉴수 있는 공간, 네. 예, 이런 것들로 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 또 많은 게 주변에 산업단지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쪽에 임야는 공장용지로 개발을 또 많이 합니다. 이 경사도를 이용을 해서 네. 단차를 이용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부지로 개발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낙찰을 받아서 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팔게 된다면 수익은 기본이 10배 이상입니다. 근데 그 개발비도 많이 들거 아니에요? 개발비를 다 제외하고, 제외하고도요? 예. 와. 예, 그만큼 개발의 이익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낙찰받는 금액들이 뭐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예, 몇 억대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토목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 허가 비용을 다 하고 나서 네. 나중에 공장으로 팔 때는 최소한 지금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의 또 용지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 뭐 산이나 농지는 뭐 아무리 쉽게 설명해주고 해도 거부감 있는 사실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경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장 친숙한 게 주거용일 것 같아요. 이 주거용 그 경매에 임할 때 작가님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나요? 아파트를 많이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지금 전 국민 관심사가 사실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또 주변 지역 지금 이 경기권 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하고 이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아파트 경매에 지금 관심이 상당히 많고 엄청 많죠. 실제로도 경매 입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저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확률이 현저하게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투자자들은 실수요자를 이길 수가 그쵸. 없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좀 다른 경매책 없는 말씀을 해주신 게, 주거용 건물에서는 임차인을 파헤쳐야 된다. 그렇죠. 임차인도 뭘 어떤 걸 조사하고 뭔가 파헤쳐야 되나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파트를 입찰을 해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분들을 저희가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물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어떤 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서 어떤 임차인이 있거나 그렇죠. 그다음 좀 권리 분석이 복잡한 뭐 유치권자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제거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되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그 제거해야 될그 대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주거용 그 아파트 경매에서 하자는 사실은 임차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 신청을 해서 우리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그 원인 등기보다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하면은 본인의 또 보증금을 또100% 거의 이렇게 받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리고 배당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이분들이 있는 물건들은 요즘 경매 입찰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과 하자가 없는 일반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면 100% 폐찰입니다. 예, 그분들의 입찰가가 거의 현재 감정가격이 거의 시세랑 비슷한데 거의 한95% 이상에서 이렇게 입찰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 입찰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물건들은 아예 애시당초 입찰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차인을 잘 파헤쳐야 되는 이유가 네. 어떤 물건,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라는 물건이 네. 그 물건에 보통은 우리가 유료 사이트 보면은 보증금이 얼마고 배상을 신청했고 네. 안 했고 네. 이런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미상 네. 알 수 없어. 맞아요. 예.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일단 이런 물건을 보면은 흠칫합니다. 네, 예, 그런 물건들은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그 임차인 있는 물건 중에서 보증금이 미상인 물건, 네. 예, 이런 물건들은 저희가 직접 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죠. 예. 또 후순위 임차인이 네.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네. 예.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그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100% 다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그쵸. 될 네, 그런 네. 위험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일반 경매 초보분들은 이런 물건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명도라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예,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또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해보면은 실제로 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네.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 입찰을 할 때 제일 네. 먼저 이 그 임차인을 파헤쳐 보는 이유가 일반 실수요자와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고가의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임차인을 먼저 파헤쳐서 예, 그런 물건들을 골라서 이제 입찰을 해야 네. 예, 낙찰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 보증금을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 나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나갈래. 안 나갈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배당 신청을 했을 때 네. 예, 100%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약간은 좀 틀립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배당을 받는 집이 좋다.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네. 어떤 그 A라는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했고 네. 예, 낙찰 내가 입찰한 금액에서 100% 배당을 다 받는다라고 네. 가정을 하시면 네. 그러면 그 임차인은 상당히 뭐 심적으로 부담이 없겠죠. 그쵸.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보증금 다 받을 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도 연체를 할 이유가 없고 나는 잘 살다가 그냥 배당금 받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도 뭐 별도로 이사비를 내가 뭐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살다가 잘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네. 사실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 예, 낙찰을 받고 나서 우리가 대금을 다 납부하고 나면 네. 그 대금으로 이제 순위별로 해서 이렇게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명도를 해서 나간다라는 확인서. 이거를 법원에 임차인이 제출을 해야 비로소 본인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100% 다 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 낙찰자와 관계가 뭐 아주 예, 원활하게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도가 용이해진다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쉽게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배당을 100% 받지 않고 뭐 예. 절반만 받아요. 예.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반은 배당을 내가 받고 네. 나머지 부분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그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